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4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기업 실적을 주시하면서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형 은행들 실적 발표의 경우에는 미국의 4대 은행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JP모건과 시티, 또 웰스파고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깜짝 실적을 선보였습니다. 역대급 긴축에 은행 시스템 위기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소매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돈 귀신들이 나름 이자 장사 엄청 잘했나 보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반면 투자 금융에 더 집중하는 골드만삭스는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증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멘트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줬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줄창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금리는 한 번 더 움직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월가에서 나름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기도 하는 아트캐신의 경우에는 증시의 향방이 앞으로 2주 안에 결정될 것이다 이런 멘트를 던졌는데, 2주 뒤면 딱 금리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루 사이 미국에서 가장 주목도를 끌었던 경제 이슈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게리 겐슬러에 대한 하원 청문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줬는데, 먼저 리플 XRP의 증권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법정 공방 중이라서 대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감 없는 회피성 답변을 제시하면서 XRP 시세를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더리움이 증권에 속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기준만 설명하며 반복하며 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정말 머지않아서 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듣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SEC 위원장직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까지 예고가 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아닌 SEC가 나서서 암호화폐 금지에 대해서 왈가 왈부할 수 없다, 이러쿵저러쿵 멘트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에 전문가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그 근거 내용들이 꽤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프리랜서 시장의 블록체인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기치로 내건 신규 프로젝트 D-Lens에 대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반의 프리랜서 마켓, 이 채용 플랫폼을 만들고 가능한 모든 것을 NFT화하면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 이 정도가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경제 시스템과도 연계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리서치 이후에 접근하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메타마스크 사용법, 이 토큰 청구 방법, 이런 아주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프로젝트 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종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의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보합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와주긴 했지만 시장 전체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분기 실적에 연준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에 여러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띄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었는데, 역시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월가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결과였습니다. 지난주 JP모건과 시티, 웰스파고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액을 선보여주면서 미국 4대 은행은 1분기를 어닝 서프라이즈로 장식을 했습니다. 연준의 역대급 긴축에 따른 고강도 금리 인상 상황이 소매 금융을 중심으로 이자 장사를 하는 돈 귀신들에게는 나름의 호재였던 셈입니다.
반면 투자 금융에 더 집중하는 골드만삭스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의 유탄을 고스란히 소화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증시의 방향성과 관련된 멘트들도 잇따랐는데 먼저 월가에서 나름 전설적인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트캐시인 UBS 이사는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앞으로 2주 안에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으로 은행주들은 계속 흔들릴 수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증시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멘트도 함께 던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확히 2주 뒤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 한 번 남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멘트를 때려줬습니다. 이 양반은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너무 높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니다. 현재 CME FedWatch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81% 수준으로 올라섰고 동결 가능성은 18%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보스틱의 멘트처럼 5월 인상이 마지막이 된다라면 그동안 연준이 연말 금리 상단으로 제시했던 5.25%로 금리 상단이 맞춰지는 상황, 한동안 이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3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반납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이 위에서 지지받으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대로 3만 1000달러를 뚫고 올라서 줄지 다시금 바닥 테스트를 진행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6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해서 다시 47%대 중반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좀 더 빠지면서 알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더 강하게 펼쳐지는 길이 마련이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좀 더 치고 내달리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펜은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잘 흘러가고 있다. 29,5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다음은 31,000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 캐피탈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더 높은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면 3,5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를 잘 마치면 바로 31,000달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아나토미,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트코인의 공식화된 패턴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된 뒤에는 강세장이 이어지고 이후에는 약세장, 그리고 나서는 반감기 직전에 강세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세장은 끝났고 반감기 직전에 프리해빙 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를 바라보면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동일한 상황들이 알트 강세장에서도 포착된다라는 점 설명을 했습니다. 2015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 상황을 비교했는데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상단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EMA 크로스가 발생하고 포물선형 랠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거는 포물선형 랠리다 이렇게 알트 불재앙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슈는 단연 SEC 위원장의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참 내용이 재밌는 게 SEC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의회에 출석해서 SEC의 입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양반은 크립토 친화적인 대표적인 의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맥켄리는 쭈꾸미를 향해서 이더리움은 증권에 속하냐 이렇게 물었고, 이에 대해서 겐슬러는 명확한 답변 대신 증권과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다소 현란하게 원론적인 부분만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멘트도 있었는데, 이 CFTC와 규제 관할권 충돌 이슈,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규제권 밥그릇 다툼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증권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SEC의 규제 범위에 상품이 제외됐을 뿐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답변을 제시하면서 정말 이 양반 이런 거 보면 맛이 간 것 같은데 이 CFTC 무용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까지 시전을 했습니다. 쭈꾸미의 멘트처럼 이 모든 게 상품에 해당한다라면 이건 모든 걸 CFTC가 관할해야 되는 것이 이 논리적인 흐름이 되는 건데, 이 양반은 지금 증권도 원래 다 상품인데 SEC가 규제하는 범위에서 상품이 제외됐을 뿐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멘트를 던져준 겁니다. 역시나 최대의 관심사는 리플의 증권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격에 나선 인물은 최근 SEC 위원장직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워렌 데이비슨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XRP가 증권이냐라고 물었고, 겐슬러는 법정 공방 중이라서 답할 수 없다 이렇게 역시 놀라운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증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낸 상황에서 증권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이 회피성 답변을 제시한 겁니다. 당연히 추가 질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데이비스는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해서 법정 공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아무런 방향성도 제시해주지 않을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곧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겐슬러의 이 같은 회피성 발언이 나와주면서, 그것도 의회발로 나와주면서 XRP는 급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소송의 직접적인 주체인 SEC의 수장이 의회에 나와서 XRP가 증권이라고 자신있게 발언을 하지 못하면서 XRP의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700원을 일시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런 순조로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핵폭탄급의 영향을 미치게 될 소송 결과 언제쯤 나오게 될지 궁금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SEC가 암호화폐 금지를 이야기할 권한이 있는가,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리플 소송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리스 코헨의 파트너 변호사 제이슨 고틀립이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나름의 의미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미국 경제의 주요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견해를 취할 수 없다라는 스탠스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아닌 SEC가 암호화폐 금지를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과 영국, 싱가포르, 일본, 케이맨 제도 등의 국가는 미국과 달리 암호화폐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헛짓을 하는 사이에 아싸리 그냥 주요 기업들 모두 미국을 이탈해버리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SEC와 겐슬러에 대한 반감 여론 역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 트위터 등 SNS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어 겐슬러, 이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XRP가 증권이냐고 질의를 하면서 겐슬러를 조졌던 하원 워렌 데이비스는 SEC 위원장직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SEC에서 위원장직을 없애고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무이사직에 SEC 위원장 출신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위원장을 대신할 전무이사직은 이사회의 주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로이너의 경우에는 겐슬러를 반역죄로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겐슬러는 대부분의 테러 조직보다 더 많은 피해를 미국에 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양반은 최근에도 겐슬러는 암호화폐 트러블이다, SEC는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놓고 SEC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